이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된 96년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네. 96년부터 CDMA 상용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된 네네. 거고요. 네네. 그때 회사들이 뭐뭐 있었습니까? 일단 뭐 삼성, 저 LG, 현대, 요건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작은 회사들도 있었죠. 그때 세원텔레콤이라. 세원텔레콤? 예. 세원은 BB 회사인데. BB 아니에요? 예예. 네, 이제 휴대폰도 예, 만들었었어요? 예. 주가 엄청 올랐었는데 예. 한때. 세원. 텔슨. 텔슨? 텔슨전자? 예, 텔슨전자. 아. 그것도 삐삐 아니에요? 삐삐죠. 다 삐삐예요. 아, 삐삐 만들던 회사들이 다 일로 뛰어들었군요. 다는 아니고 네. 많은 회사들이. 예, 저 폰 만드는 게 작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렇게 겁없이 다 이렇게 뛰어든 이유는 뭐예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CDMA를 상용화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애틀이랑 퀄컴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본 기술이 있으니까 아, 이 껍데기랑 버튼만 잘 만들면 그렇죠. 이게 소프트웨어도 좀 짜고 예. 예. 그러면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시장이 열린 거죠. 네네. 그때 휴대전화 말고 그 전에 뭐 있었잖아. 시티폰. 시티폰. 예. 시티폰 뭐라 그러지? 그거 뭐 그러니까 PCS인가? 아, PCS는 2G폰이고 이건 아니죠. PC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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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티폰이 이제 PCS 전. 예, 그 뭐 뭐야 공중전화 박스. 예, 몇 미터 안에서만 예, 되는. 안에서 뭐 그런 건데 예. 거기다 무슨 뭐 기지국 같은 걸 설치를 예, 해가지고. 많이 예, 발신 전용. 예, 그거는 이제 이동성이 없으니까 네. 제한적이니까 이제 성공을 못했고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삐삐 3인방이 있었는데. 삐삐 3인방. 예, 그게 이제 펜텍. 펜텍. 아, 펜텍 삐삐. 예, 그다음에 텔슨 전자. 텔슨. 그다음에 세워. 어필. 어필 텔레콤. 어필. 어필도 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회사들이 참 그 좀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펜텍 같은 경우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라 좀 그 스토리를 상세하게 아는데. 박병엽 네. 씨잖아요. 박병엽 씨. 예. 아주 뭐 대단한. 요즘 뭐 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집과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예. 한때 정말 굉장했었지. 예. 어떻게 저 여기 뛰어들게 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삐삐를 만들던 이 세 회사들이 그리고 네. 이제 그 펜텍의 박병엽 부회장님이랑 그 텔슨의 이제 김동현 부회장님 이분도 부회장님이 창업주죠, 역시 예, 텔슨의. 예. 예. 이분 두 분이 둘 다 맥슨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어요. 맥슨 아. 전화기 만들 때. 예, 그 아. 맥슨의 이제. 영업부 과장이셨고 네. 김동현 씨가 박병현 씨가 이제 영업 사원이었고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 맥슨의 그 영업을 이끄는 네. 무전기 팔고 그랬거든요 네. 경찰서나 이런데 그 맥슨의 영업을 이끄는 쌍두마차였고 둘이 이제 나중에 경쟁하는 그런 그 실적 갖고 사원이었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박병엽 씨가 먼저 29세 나이에 네. 펜텍을 나와서 전세 보증금 4천만 원 빼서 아, 맥슨을 나와서 맥슨을 나와서 네. 펜텍을 창업을 네, 창업을 하죠. 29세. 예.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 몇 명? 그 몇 년도예요? 91년도. 91년. 아, 91년도. 휴대폰 예. 만들려고? 아니야, 삐삐 만들려고. 삐삐 만들려고. 예. 2세대인데 그지? 예. 그래서 이제 삐삐를 만들어서 잘 팔아요. 네. 그때가 막 삐삐가 태동일 때였나요? 그렇죠. 예, 예. 그 시장을 먼저 빨리. 예, 그때 이제 뭐 대학생들도 이제 삐삐 가지고 다니고 그럴 때였고. 네네. 그 텔슨 같은 경우는 그 이듬해 그 92년도에 예, 김동현 씨가 이제 맥슨을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간병하려고 이제 나왔는데 다시 이제 텔슨을 복귀하지 아니 저 맥슨을 복귀하지 않고 그. 텔슨 전자를 만드셨고 맥슨의 순을 좀 빼온 모양이군요 이름을 전화기 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텔레콤의 텔 좀 예, 갖고 예, 오고 예, 예. 그때 막 급하면 막 그렇게 돼 이름 정할 때 빨리 해라. 야 괜찮지 않냐? 어필 네. 텔레콤이라고도 삐삐 이쁜 삐삐잖아요. 예, 어필 텔레콤이 이제 그 또 삐삐를 만들다가 아. 그 모토로엘라가 그때 이제 GSM에 올린을 했기 때문에 네. CDMA 마켓이 커지니까 네. 누군가 CDMA 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자신들이 만들기에는 이제 뭔가가 안 나오고 모토로엘라가 예. 그 중국 같은 데는 이제 기술이 안 되니까 정도 못 주고 네. 이제 마침 한국에서 CDMA가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되니까는 이런 그 어필 텔레콤의 집
지분의 51%를 사요. 어필 텔레콤에? 예, 예 모토로라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어필이 빨리 치고 나가죠. 아 네, 모토롤라 폰 만들면서. 예, 모토롤라의 OEM 같은 OEM이죠. 네. 휴대폰을. 예, 휴대폰을. 네. 그리고 이제 그 2002년에 연매출 6,883억 원, 영업이익 1,800억 원. 와, 대박이다. 1,800억 원. 1,800억 원. 1,800억 원. 예. 뭐 이런. 어필이 식으로. 잘 나갔었네요. 예. 그 그리고 이 그때 이가영 회장이 지분의 30%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돈을 많이 버셨죠. 그러니까 어필텔레콤 지분 반 인수하는데 600억 들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 다음 그걸 인수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1,000억씩 냈으니 인수한 네. 분도 네. 눈 잘 눈 분이네. 예, 51%를 넘겼으니까 이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토렐랑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모토리아를 떠나시고 네. 예, 그 후에는 이제 어필이 좀 그 쇠퇴하게 되죠. 그리고 텔슨 같은 경우에도 그 모토리아랑 OEM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필이 내수용을 했다면은 네. 이제 텔슨 같은 경우는 모토리아 수출용 한국 외에 이제 수출용을 그 CDM이 방식 아니겠네요? CDM이죠. CDM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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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그 텔슨도 한참 잘 나가게 되는데 네? 노키아가 이제 CDMA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GSM만 만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 CDMA 폰을 팔겠다 노키아 브랜드로 네, 그거를 이제 그 텔슨이랑 계약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모토롤라가 결국 성공은 못하고 네. 한국 마켓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한국 마켓에서 철수를 하게 되니까 이제 텔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 세탁이 시작. 그때 당시 뭐 스타텍 이런 걸 그럼 이 텔슨에서 만들었겠네요. 스타텍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아마 한국 회사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그렇겠죠. 뭐 CDMA 방식이었을 예, 테니까. 근데 모토롤라가 먼저 하청이 한국의 회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 스타텍 그 예. 끼리끼리 소리가 참 여기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거 언제 나와요? 그 폰 이미 다 있었죠. 같이, 예. 같이 나오고 있었죠. 예. 근데 모토롤라가 예. 예, 근데 이제 모토롤라는 삼성, 이제 LG, 현대가 엄청난 물량을 팔게 되니까는 우리도 이제 CDMA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국 회사들 접촉했던 스토리. 그렇죠. 예. 그러니까 BP 회사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그 얘기인군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 이제 펜텍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어필과 다른 게 뭐냐면 모토롤라한테 지분을 넘겨요. 근데 20%밖에 안 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박병혁 부회장은 상당히 많은 이 돈을 벌게 되죠. 그러니까 그 펜텍의 지분의 20%를 넘기고 네. 또 모토롤라에 이제 일정 제품을 납품하는 전략적인 관계를 갖고 가는데 2001년도에 200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가 세종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현대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현대전자가 아. 이제 분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랑 그 큐리텔 현대 큐리텔로 네네네. 아 그래서 참 펜텍엔 큐리텔 한참 하지 않았었어요. 예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세종에 그 저 있었는데 중국의 어떤 컨소시엄이 저 큐리텔을 사겠다고 현대 큐리텔을 사겠다고 이제 왔는데 저희한테 그 일을 줬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실사 나가고 이제 뭐 일을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 또 투자 금액이 들어오면 이제 계약하고 뭐 이런 단계를 중에 갑자기 딜이 올스탑이 되더니 갑자기 뭐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어떤 중소기업이 펜텍이라는 중소기업이 큐리텔 사겠다고 큐리텔을 사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사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박병혁 부회장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모토롤라한테 지분을 넘긴 그 실탄이 있었구나. 실탄이 있었. 거를 개인 돈을 투자를 해서 네. 큐리텔을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어떤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그 자회사를 인수한 거는 큐리텔이니까 뭐 걸리본 만들고 뭐 이랬던 데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나왔던 예,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펜텍 브랜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펜텍 브랜드는 GSM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을 하는 네. 그런 거였고 큐리텔을 인수하면서 거기다 앞에 펜텍을 붙여서 펜텍 앤 큐리텔이라는 회사를 또 따로 만들고 여기는 이제 CDMA 네. 폰 그리고 이제 수출 물량이 그때 미국에 한 1조 정도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ODM 방식으로 네, 수출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 펜텍 앤 큐리텔 브랜드로 팔게 되죠. 펜텍이 제일 저 잘 팔았던 게 그 스카이가 펜텍 거였나요? 아니 스카이 이제 그 후에 네. 또 한 번 이제 박병욱 부회장이 뭐 워낙 타고난 승부사니까 네. 그 SKT의 자회사인 SK텔레텍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네. SK텔레텍에서 이제 스카이 브랜드로 네네네네 그 고가의 휴대폰을 만들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고가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SKT한테도 그 SKT가 통신사를 갖고 있으니까 네. 통신사 산하의 그 휴대폰 회사의 혜택을 집중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휴대폰 양을 제한을 시켜놨어요. SK텔레텍한테는 예, 그게 120만 대인가로 제한을 시켜놨고, 그러니까 SK텔레텍 입장에서는 뭐 이왕 얼마밖에 못 만드는데 우리가 뭐 이미지도 좋게 가고 그 비싸게 팔자. 네. 그래서 이제 고가 브랜드 정책으로 갔고 그게 어느 시점에서 좀 한계에 이르죠. 그러니까 이제 더 팔고 싶은데 네. 제한 수량에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박병욱 부회장이 최태원 회장이랑 어떻게 얘기가 잘 됐는지 스카이를 네, 맞죠 그렇게 했지. 예. SK텔레텍을 사왔어요. 3천억 정도 주고. 네. 근데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 딱 제가 펜텍에 들어갔던 시점인데 그때 이제 뭐 유럽에 이 펜텍 오피스가 21개가 생기고 매출 4조 나가고 이제 스카이 인수하니까는 국내 내수에서도 삼성 다음으로 LG를 제끼고 이제 2위를 하는 폰 시장에서 예, 예. 그런 그 역사가 있었는데 그 SK텔레텍을 인수할 때 너무 실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동성이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적자로 이어지고 네네네. 이제 펜텍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아, 나중에 그러다가 베가 아이언 뭐 이런 거 만들고 이제 그게 거의 끝이었던 거지 펜텍이. 스마트폰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펜텍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였고 근데 이제 그때 저를 포함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펜텍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 워크아웃을 이제 그 승인을 받으려면은 네. 채권자들이 출자 전환을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1채권자는 산업은행이고 당연히 제2채권자가 퀄컴이었어요. 퀄컴이 돈을 빌려줬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로열티를 못 받았죠. 아 1년치 로열티를 못 받은 게 외상 예 그게 이제 그 상거래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니까 예 금액이 크니까 예 야 뭐 한 대략 한 2000년대 초반 중반 뭐 이 정도 네, 예, 예. 얘기들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예. 나와. 아 그때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이가 짐작되는 분들이고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들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면 스카이는 뉴 제너레이션이죠. 예. 스카이는 뭐 많이 기억하실 거고 예, 그 브랜드를 최근에 누군가 사서 지금 휴대폰 팔고 있어요. 예, 착한 텔레콤인가? 착한 텔레콤이 뭐예요? 회사 이름이에요? 예. 저기 PPL 엄청 언박싱까지 하고 막 아, 착한 텔레콤이라고 있습니까? 네, 있어요. 아, 거기가 펜텍 인수했어요? 아니. 브랜드만 사는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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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텍은 그 솔리드라는 회사한테 솔리드? 예. 네. 그 중계기 만드는 회사인데. 아. 네. 거기에 팔렸죠. 네. 그리고 솔리드도 그걸 이제 결국은 매각을 하고 매각인가 파산 정리를 하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동통신 미래 5G 예. 우리 삼성은 장비 쪽으로 좀 확실히 길이 좀 열려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다른 회사들은 뭐 그렇게 썩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 뭐 일단 삼성전자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회사 중에 네. 전 세계적으로 강자죠. 네. 예, 모든 칩도 만들고 소프트웨어 기술도 있고 뭐 휴대폰 기술도 있고
재작년인가 2016년도에 좀 괄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네. 그 우리 밑이라고 생각했던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4G 관련해 특허 소송을 하거든요. 먼저. 아, 삼성이 기술을 침해했다. 삼성이 이제 그 자신들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네, 침해했다. 소송을 걸었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도 뭐 너만 특허했냐, 우리 특허했다 그래가지고 서로 예, 맞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 합의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깜짝 놀랐죠. 화웨이가 이 정도까지 성장했을 줄이야. 예, 성장했을 줄이야 몰랐는데 화웨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한 군데서 소송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이제 여러 군데서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력이 되니까 네. 예, 우리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 해도 할까 5G에 들어와서는 네. 뭐 그 트럼프가 입증을 해줬죠. 화웨이가 뭐 대놓고 화웨이를 그냥 때려잡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가 너무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견제를 안 해주면은 네. 미국도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갈리던 간에 좀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회사들이 반칙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 특허도 그냥 아성사 예. 이렇게 넘어가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뭐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미국 기업에 해를 준 기업들은 내가 때려잡겠다 뭐 이렇게 발벗고 나서니까 네. 득을 보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약간 좀 득을 본 측면이 있고요. 예, 근데 그게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야가 좀 한정적이긴 하고 네트워크 장비니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CDMA를 개발을 하고 퀄컴이랑 네. 공동 개발을 해서 이제 3G, 4G, 5G까지 이어오면서 세계 최초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3G도 세계 최초로 아, 그렇습니까? 실현을 하고 4G도 세계 최초로 실현을 하고 5G도 이제 뭐 완전하진 않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세계 최초로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뭔가 이렇게 쇼오프를 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실제로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술을 잘 요리를 해서 네. 뭔가 조금 중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일정한 그 기획을 하면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수직 통합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5G에 있어서는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5G가 실현되는 기술 중에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5G에 의존하는 네네. 기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몇 위에 드는 자동차 회사고 네. 자율주행에서도 상당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을 꽤 갖고 있거든요. LG전자가요? 아, 그래요. 5G에 대해서? 네, 5G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통계 같은 게 나오는데 네. 우리가 5G 표준 커를 누가 얼마큼 갖고 있냐 뭐 이랬을 때 LG전자가 들어가요 거기에 순위에. 그리고 넘버원은 그 통계는 뭐 그렇게 신뢰성은 높은 통계는 아닌데 화웨이가 넘버원이고 네. 그다음에 삼성이고 그다음에 뭐 LG고 퀄컴은 한 5위쯤 되는데 그거는 이제 특허는 이제 까봐야 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특허인지에 따라서 예, 다르겠죠. 예, 그렇죠. 양이야. 예. 근데 이제 LG가 그 5G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네. 그 자기 폰에 이제 접목시키는 건 사실인데 LG가 뭐 지금 계속 적자하지 않습니까? 네. 모바일 가전에서 굉장히 네네네. 잘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어떤 그 LG 모바일과 뭐 현대자동차의 그 결합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출시하는 그리고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이 통신에 있어서는 하부 구조가 잘 그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테스트 배드로서 역할이 네. 가능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논의를 시작할 때 처음 얘기한 레트리가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레트리가 원천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요? 그럼요. 예.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2011년도 이 기사에 보면은 4G 국산화 성공으로 로열티 수입 4천억 기대. 거기서 이제 기대되는 그 로열티 수익만 네. 4천억 정도. 애트리가 그렇게 많이 벌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2011년에 나온 기사지 않습니까? 아 그게 이제 제가 애트리 들어가서 이제 애트리가 로열티를 얼마를 버는지를 체크를 해봤더니 네. 2017년도 그러니까 전체 로열티 수입 통신뿐만 네, 네, 네. 아니라 모든 걸 포함한 네, 네, 네. 애트리가 의료 기술도 하고 뭐 로봇 기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로열티로 받아들인 금액이 200억 정도고. 뭐예요? 왜 이렇게 적어? 그리고 이제 통신이 거기에 뭐 한 50% 된다 그러면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실제로 그거보다 좀 낮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4천억 정도 받을 걸 기대를 했는데 그 한 100억 이하밖에 못 받는 거는 네. 애출이 기술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네. 이게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는 어디다 대놓고 돈 받고 다니기가 기업들 상대 협상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예. 일단 한국 기업들한테는 받기가 좀 어렵겠죠. 애트리를 네.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니까. 아. 그리고 이제 애트리가 미국의 그러니까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라이센싱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핸드폰 제조사들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애트리가 애트리를 네. 받으려고 네. 그러니까 한국 회사를 제외한. 네. 근데 특허를 양도를 못 하고 전용 실질권을 줬거든요. 외국 회사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애트리의 페이퍼 컴퍼니 격인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아 그 특허 침해한 친구들 잡아오는 회사. 그렇죠. 예. 예. 그 전용 실질권을 갖고는 잡아오기가 어려워요. 소송을 못 한다라는 판결이 났거든요. 아. 소송을 진행하다가 그게 이제 다 올스탑이 됐죠. 아. 그래서 이제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예, 예. 애트리 기술이라는 게 세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변호사님 거이기도 하고 제 거이기도 하고 정부 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받아야 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술을 아예 그냥 양도를 해서 어떤 회사에 어떤 일정 가격을 받고 양도를 해서 그 회사가 그 기술을 뭐 특허료를 받던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기술을 토대로 회사를 만들어서 그 모뎀 칩을 만들던지, 그러니까 이제 퀄컴 칩을 버금가는 모뎀 칩을 만들어서 5G에 있어서는 이 뭐 이 네트워크 장비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지만은 모뎀 칩이 모든 사물에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통신을 서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그거를 뭐 화웨이와 예를 들어서 이제 퀄컴이 한동안 쭉 나눠갖는다 칩을 예, 그 시장을 너무 아까운 시장이죠. 화웨이는 어떻게 그냥 자체 기술 개발한 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트리가 주식회사 애트리를 만들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통신 칩을 통신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이 나와서 창업을 해서 그 이 모뎀 칩을 만들어서 그거를 똑같이 팔든 그렇죠. 퀄컴처럼 예. 어느 정도 묶여 있다는 그 애트리 홀딩스라는 애트리 안에 그 일종의 이제 그 벤처 캐피탈 회사도 있고 하긴 한데 이게 좀 뭔가 통신 칩이나 그러니까 모뎀 칩 뭐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하려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팔로나 뭐 이런 그 장기적인 계획을 갖는 네. 악착같이 받아내려면 어차피 코스트 더 써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예산도 없고 야성도 없고 그래야 될 만한 이유도 스스로 없고 그 돈 벌어봐야 내 돈 아니니까 뭐 또 그럴 거고 다 그렇겠죠. 저도 그래서 퀄컴이랑 동동 개발해 놓고 8대 2로 나눴다고 하길래 글쎄 그거는 예. 왜 거기서만 그게 작동 또 안 했을 거라고 예. 생각하세요? 작동했겠죠. 거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좀 뭐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간에서도 이제 수직적 통합 등을 통해서 시너지를 좀 발휘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애트리가 갖고 있는 정말 좋은 기술들을 우리 기업들의 조금 더 뭐 저렴하게 혹은 뭐 혜택을 좀 줘서라도 예. 많이 사용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트리가 이제 기술 이전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있는 어떤 기술 이전의 행태가 아니라 좀 획기적인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네. 창업을 시키고 아. 제품 개발을 해서 상장을 아. 하고 단순히 그냥 그 미국처럼 뭐 이런 기술력을 갖고 네네네. 상장을 해서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센터가 있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기업들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애트리에 있던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예. 예. 다양한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애트리에서 배운 기술인데 예. 혼자 나가서 창업하면 예. 우리도 지금 과학고 영재고가 의대 간다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나라 돈으로 연구해놓고 나가서 창업하면 예. 몇 프로 이제 줘야죠 애트리에. 그래서 항상 나라 돈이 지원되면 예. 나라에서 지분을 가져야 돼요. 기술 이전을 할 때도 예. 옛다 중소기업 써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예. 그거 결국은 국민들 내 기술인데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공짜로 주냐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분산이 돼 있으니까 뭔가 90점을 갖고 밀고 나가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렇게 보기에는 애트리가 예 그렇게 보기에는 기술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 애트리가 네네. 개발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술. 개발할 기술까지 앞으로 개발할 기술까지 보면 아 근데 뭐 국립대학 교수들도 뭐 창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이슈가 교수직 유지하면서 하는데 항상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뭐 3G, 4G, 5G 이게 세계 최초로 시연한 기술적 배경도 있고 하니까 이제 5G 시대에도 정말 어떤 5G 세대의 어떤 센터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가 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 5G에 와서는 그 뭐 제가 뭐 변호사라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런 게 있겠죠 좀. 근데 그 분쟁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사용되는 기기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핸드폰 디바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 예. 냉장고도 이제, 5G고 자동차도 5G고 그렇죠. 다 이제 동시에 예, 할 거니까. 그 전에는 이제 핸드폰 제조사, 모뎀 칩 제조사, 뭐 장비 제조사 뭐 이런 식으로 나뉘었는데 분쟁을 할 수 있는 예. 저희가 근데 이제는 뭐 다 들어오게 되니까 가전부터 예. 칫솔에도 다 들어갈 거면 예. 칫솔 예. 이게 이제 특허 분쟁뿐만 아니라 아. 정책적인 그 이제 공정거래법이 계속 이슈가 될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가 합리적인 가격이냐 그거는 아직도 법원에서 세계 각국의 법원에서 헤매고 있는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세는 이런 분쟁들을 좀 그 체계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니즈가 생기고 있거든요. 뭐 많이 퍼지면 그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쟁 해결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은 각 나라 법원들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 나라 회사 그렇겠죠. 예. 페이버티즘을 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고 중재 국제 중재, 예, 중재 예. 방식으로 이런 분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한 프렌드 확약에 관한 문제는 예. 아예 그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합의를 하고 분쟁이 생기면은 이 문제는 어디 가서 푼다까지 중재로 풀 것이다. 그리고 그 중재 단체를 여기에 특화된 중재 단체를 만들자라는 그 노력도 있거든요 지금. 5G는 많이 보편화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 예. 가장 제일 먼저 어디가 터질 거냐 하면 생각하는 자율주행차라는 것도 예. 그게 뭐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골목길 다 다니려다 보면 예. 올림픽 대로나 다닐 수 있지 골목길을 못 다니는 그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냐는 이슈도 있고 예. 사물 인터넷만 하더라도 예. 냉장고에 우유 떨어지면 그냥 갖고 오면 되지 굳이 그걸 내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게 그냥 공짜로 알려주면 좋지만 거기에 다 칩을 받고 매일 요금 내고 하는 거를 야 그거 뭐 그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도대체 언제 될까 이런 팟캐스트 업로드 됐다고 뜨면 짜증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5G라는 게 네.
그냥 상상 속에 우리가 그냥 멀리 바라보고 있는 신기루 같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친구야 이거는 해야지 이거 안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킬러가 뭐예요? 5G는 그러니까 이제 그 5G는 일종의 백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G를 이용한 서비스 지금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들이 이제 서비스고 예. 어떤 서비스가 이제 킬러 서비스가 될 거냐 그게 있어야 백본도 예. 돈 들여서 투자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생각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헬스케어. 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이제 내 몸의 센서가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랑 보내면 연결, 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몸에 어떤 신호가 오면은 그 신호에 맞게 어떤 처치를 할 수 있는. 예. 예.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에 노출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센서가 이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서 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뭐 AI일수가 뭘 하든 간에 일정한 아웃풋을 줘서 내가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스마트 파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좀 생활을 했었는데 아셨구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힘들죠. 날씨 그렇죠. 조절이 힘들죠. 뭐 태풍 한번 맞으면 이제 난리 나고 뭐 어느 연도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고 비가 안 와서 걱정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기후에 맞춰서 계속 뭘 해줘야 되더라고요. 네. 사람 손이 많이 가는데 그렇죠. 근데 스마트 팜이라는 건 이걸 센서가 다 알아서 시도를 한 다음에 어떤 일정한 아웃풋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면 아예 뭐 어떤 그 기기를 설치해 놓고 비료는 이 정도 이 토양에는 하면 이 기후에는 되죠. 뭐 이 정도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되면은 그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 농사를 짓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이건 아마 기술적인 분야의 엔지니어께 여쭤봐야 될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그 얘기들은 중요한 솔루션인데 비 오면 온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건 지금 LTE망으로도 그 정도 뭐 한 1, 2초 정도 딜레이가 된다고 해서 못 할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심장박동이 이거 이상하다고 해서 3초 만에 날아가는 거랑 네. 0.3초 만에 날아가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네. 다만 자율주행에서는 야 멈춰 하는 게 0.2초인 거랑 2초인 거는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그렇죠. 네. 자율주행에서는 5G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이외에 다양한 사물인터넷은 우유 떨어졌다는 얘기를 굳이 0.3초 안에 우유에 슈퍼마켓에 알려주나 한 3시간 후에 알려주나 그게 무슨 상관이 게임할 있겠어요. 때 필요하죠. 게임할 때. 근데 이제 그 게임에서는 내가 주먹을 날렸는데 상대방은 내 주먹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2초 딜레이 생기면 네, 그거 네. 이런 게 문제죠. 그것도 문제죠. 그냥 게임기 사 그러니까 네. 인터넷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속도 말씀하신 속도도 네.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레이턴시 네. 그게 중요한 상당히 낮아야 된다. 그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속도뿐만 아니라 이 대역도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가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센서가 이제 여러 군데 박혀 있고 그 센서가 다 통신을 한다면은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가 네. 한꺼번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5G가 또 그 줄 수 있는 게 속도도 속도지만은 데이터 양 양 자체가 지금 LTE망으로는 그렇죠. 한꺼번에 못 간다.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 이제 몇 배 가는 양이 가니까는 많은 기기들을 네.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저 박세건 변호사님은 저희 신과 함께를 종종 들으세요? 예, 매일 듣습니다. 매일 들으세요? 뭐 예, 뭐 빼놓지 않고는 안 듣는데. 네. 네. 주로 뭘 빼놓으세요? 예. 에이, 솔직히 뭐가 빠진 거? 셋 중에 누가 빠진 거? 그러니까 신과 함께 그는 꼭 듣고요. 예. 그러니까 아침 방송이랑 이제 저녁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저녁 방송 몇 개나 좀 들을 만하죠? 저녁 방송은 저녁 방송 내는 분위기가 있고요. 아침 방송은 또 변호사님이시네. 예, 법적으로 문제될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네, 오늘 저희가
청취자 어쨌든 뭐 청취자분이셨죠. 청취자분 가운데 굉장히 그 특정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을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희가 일일이 이런 분들 다 찾아다니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렇죠. 다행히 우리 또 변호사님께서 마침 우리 방송을 또 보고 계셔서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 5G 시대를 앞두고 과연 우리의 통신 시장은 어떻게 네. 발전해 왔고 또 어떤 그 퀄컴이라는 이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때까지 될지까지 우리 박세훈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종종 좀 만들어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세상의 지식은 모자이크예요. 한 사람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고 네. 그 조각 조각 하나 하나에 그 적정한 조각을 잘 찾아서 붙여야 되는데 저희는 열심히 찾을 테니 혹시 내가 가서 이런 얘기는 좀 도와줄만하다 싶은 분야가 있으시면 주저 말고. 네. 주저 말고 하시려면 오늘 변호사님이 좀 방송을 망쳐주셨어야 되는데 아, 이 정도는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이런 자신감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 안마의 편집을 하면 되죠. 좀 망쳐볼까요 이번 방송을? 그래야 자신 있게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저 친구 결혼식에 가서 사회를 봤는데 제 친구 하나가 축가를 불렀어요. 근데 정말 못 부르더군요. 그런데 처음에는 야 이게 뭐지 분위기가 우성우성하다가 정말 못 부르고 내려가니까 그 분위기 밝아지는 거 있죠. 아 예. 아, 내, 야 나라도 한번 나가서 한번 더 해볼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친구 결혼식이 아니면 친구 아들 결혼식이에요. 그러게요. 저도 친구의 그걸... 정확히 말하면 재혼식이었습니다. 재혼 사회를 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송은 망치기는데 실패를 했지만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거 뭐 그냥 해드릴 테니 본인이 알고 계시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그냥 선의로 나눠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또 본인의 비즈니스에 은연 중에 도움이 되신다. 이런 생각도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용 자체만 좋다면 네, 내용이 좋은데. 네.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 착한 텔레콤 와서 이것저것 팔고 가는 거 보셨죠? 예. 그런 경우라면 거기... 저희가 심의를 좀 합니다. 네. 그때 이후로 난리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새롭게 마련해본 시간 우리 청취자 패널과 함께하는 신과 함께 오늘 대단히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박세곤 변호사님 앞으로도 저희 청취자로서 그리고 저희 또 법률 자문으로서 네, 저희 많이 불안한 게 많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가 이게 영화 이름 베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니에요. 걸면 걸릴 게 너무 앞에, 많아요. 앞에 경제를 붙였어요 우리가. 아유. 그때 변호사님들 오셔가지고 네. 자세하게 그 해주셨는데 그분들도 자문. 걱정 많이 하고 가시더군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저희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님. 영화 신과 함께는 두 편으로 끝나지만요. 저희는 영원히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SNL 파트너스의 박세건 변호사님 대단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